네. 무슨 일요일 밤에 대행진 예고편을 나오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. 사실 일요일 밤에 대행진이 시청률이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합니다. 하지만 우리 토요일은 즐거워에는 안 돼! 네. 수고들었습니다. 오늘 특히 코미디언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웃음을 주셨는데, 자, 제가 이 가을엔 노래가 한 편의 시가 되고 한 권의 소설이 돼서 지들에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해드림 몇몇 분께서는 그러시대요. 대중가요를 어떻게 시와 소설에 비교하냐고요. 하지만 바로 한 계절, 한 시대를 살다가는 이 노래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해주는 희망의 노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시청자 1000명이 뽑아주신 최신 인기가요 18, 계속해서 이정석, 조갑경 두 분의 듀엣입니다. 나오세요. 그댈 사랑해 그대 곁에